도전을 향한 열정. 2021 K3리그 28라운드 경주한수원축구단과 강릉시민축구단의 경기게 되면서 경주한수원 입장에서도 오늘 승리가 굉장히 절실해졌고요. 네. 지금 부산과의 김태형 골키퍼, 가소련, 안지호, 서명식, 손경환, 신영준, 남준재, 안세희, 박선주, 유청인, 박민수, 이재호, 조현진, 유호성, 심광호를 좀 밀어줬습니다. 손경환 뒷공간 패스에 박스 안쪽 들어갔습니다. 슈팅! 벗어납니다. 아, 확실히 이런 부분들이 손경환 선수의 최근 컨디션이 좋다 있어야 되거든요. 어우, 좋아요. 이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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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아냈습니다. 네, 이걸 막아내. 그 정도 이제 출전 시간을. 어, 지금 자, 스피드 살립니다. 연결! 연결! 골! 선제골 기록하는 경주한수원입니다. 스코어 1대0. 네, 순간적으로 라인이 너무나도 완벽하게 허물어졌던 강릉의 수비 라인이었고, 그러면서 왼쪽 측면에서 이제 땅볼 크로스가 이제 공다희 선수에게 연결됐고요. 공다희 선수의 슈팅은 수비에 좀 살짝 굴절이 되면서 오히려 막기 어려운 그런 코스로 향하고 말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신영준의 패스, 공다위의 마무리. 지금 굴절이 있으면서 김철호도 막기가 정말 어려웠습니다. 자, 여기서 뺏기면 위험한데요. 스피드 살립니다. 왼발 슛! 살짝 벗어납니다. 네, 지금은 박선주 선수가 조금 위험한 상황을 만들어냈거든요. 네. 여기서 일단은 볼을 받고 난 이후에 안쪽으로 좀 치고 가면서 네, 이 장면인데 여기서 이제 반대편으로 패스를 했을 때는 굉장히 좀 집중을 할 필요가 있었는데 이게 또 신영준 선수에게 뺏기면서 굉장히 위험한 장면이 나왔네요. 있습니다. 크로스 기회 올려줬고 터치 있습니다. 오호! 오호! 네. 공다위의 환상적인 기술. 이게 만약 들어갔더라면 이번 시즌 최고의 득점이 아닐까 싶은데요. 그렇죠. 이 크로스 상황도 날카로웠는데 여기서 이 퍼스트 터치가 너무나도 환상적이었고요. 네. 그리고 돌아서면서 집중력 유지하면서 파퍼스트를 노리는 슈팅까지. 자, 이렇게 양 팀의 전반전이 종료가 됐습니다. 길었던 전반전이 종료가 됐고요. 스코어는 1대0. 공백 쪽을 조금 메우기 위한 교체로 보이고요. 네, 이 부분이 또 어떤 식으로 앞쪽으로 연결 신영준 선수의 오른쪽 팔을 든 킥은 어떨까요? 올려줬습니다. 떨어졌고 남준재! 회심의 왼발 슈팅. 빗 맞으면서 바깥쪽으로 벗어났습니다. 그렇죠. 아, 남준재 선수가 좋은 위치를 선점을 하고 있었고 일단 한번 앞쪽에서 굴절이 된 상황이었기 때문에 상대 수비수들이 처리하기는 어려웠거든요. 네, 하지만 남준재 선수의 발에 정확하게 맞지 못하면서 굉장히 네. 일단은 뭐 볼에 대한 도전이었고 정확하게 볼만 건드렸다라는 판정이 나온 것으로 보이고요. 뒷발로 잘 빼줬습니다. 크로스 올려줬고 반대편! 동점을 기록하는 강릉 시민축구단 스코어 1대1. 아, 확실히 강릉이 이런 세트플레이 상황에서 이어지는 상황들에서 지금 오늘 괜찮은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아, 왼쪽 측면에서의 이 크로스가 너무나도 날카로웠고 여기서 헤더가 김철호 손경환에게 흘렀습니다. 손경환의 크로스 헤더! 살짝 벗어났습니다. 네. 자, 김재민 올라가는데요. 자, 공다위! 공다위! 아하. 정면이었습니다. 네, 아무래도 공다위 네, 이렇게 치열했던 양 팀의 경기가 종료가 됐습니다. 2022 K3리그 28라운드 경주한수원과 강릉시민의 경기 최종 스코어는 1대1. 양 팀 승점 1점씩 나눠 가졌습니다. 그렇습니다. 공다희 선수의 선제 득점이 나왔고 그리고 박선주 선수가 퇴장당하면서 경주가 조금 여유 있는 경기 운영을 가져갈 수 있을 것이라고 봤는데 네. 후반전에 이제 역습 과정에서의 날카로움을 계속해서 만들어내던 강릉이 동점골을 만들어냈거든요. 네, 심광호 선수의 동점골이 나오게 되면서 일단은 경주가 계속해서 급해지는 상황. 가소련 선수의 골까지 취소가 되면서 이렇게 이제 1대1 무승부. 갈 길 바쁜 경주가 무승부로 경기를 마무리하게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경주와 강릉의 경기 양팀 승점 1점씩 나눠가는다는 소식 전해드리면서 오늘 중계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경기 직후에 레드카드를 봤습니다. 자, 네. 좀 어수선한 분위기 속에서 오늘 경기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백종화 해설위원, 저는 캐스터 이승준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여러분 고맙습니다.